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조미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우리 10대 친구들을 위해서 되게 학교, 그리고 10대 학생 이 타이틀에 맞춰진 컨텐츠인데요. 뭐냐면 말이죠. 이제 제 동생이 이제 10대잖아요. 10대고, 고등학생, 그리고 이 고등학생에 조금 적응했을 나이, 고2인데요. 그 동생의 파우치를 제가 훔쳐왔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파우치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랑 뭐가 다른 게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파우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에뛰드하우스에서 주는 건가 봐요. 역시 저와 똑같이 에뛰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인데요. 자, 열어서 볼게요. 오, 학생답게 선크림을 가지고 다니네요. 더러워. 왜 이렇게 더럽게 쓰는 거야? 선크림은 더 페이스샵 내추럴 선 에코 슈퍼 퍼펙트 선크림. 우와, 미세먼지 흡착 방지 효과가 있는 선크림이래요. 좋네. 학교에 되게 미세먼지 같은 거 많잖아요. 이렇게 딱 발랐을 때 되게 촉촉하고 되게 하얘지는 느낌보다는 그냥 투명하게 피부에 발리는 제품이에요. 제 동생은 또좀 하얘지는 선크림 이런 건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좀 이상하게 하얘지는지 제품 안 좋아하고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선크림을 가지고 다니네요. 그 다음 제품은 뭘까요? 제가 쓰는 화장품들이 동생한테도 약간 영향이 가나 봐요. 이렇게 넘버에잇 쿠션을 사용을 하네요. 넘버에잇 쿠션을 사용을 하는데, 저도 정말 지겹도록 사용을 했고, 다시 또 더워지면 찾게 될 제품인데요. 이 제품 스킨 바닐라를 사용을 하고, 되게 피부톤을 하얗게 만들어주기보다는 한 톤을 밝혀준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발랐을 때 정말 얇게 발려요. 진짜 진짜 얇게 발리고, 우선은 피부톤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제품들보다 정말 자연스럽고, 그렇게 커버력이 높지는 않지만, 피부톤을 일단 한톤 밝혀주기 때문에, 아무리 뭐 트러블이랑 이런 게 있어도, 피부톤이 밝혀짐으로써 약간 피부가 예뻐 보이는 효과를 주는 쿠션이에요. 이렇게 발랐을 때딱 느껴져요. 되게 얇게 발리는 게. 그리고 이렇게 또 은은한 광이 나거든요? 보이시죠? 광. 은은하게 이렇게 광이 나요. 정말 심하진 않아도 이런 데 보면은 광이 나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 같이 이제 제품 같은 것도 보고 이제 테스트를 했던 제품인데, 우선은 성분이 굉장히 좋아요. 성분이 굉장히 좋고, 명품은 아니지만 되게 고급져 보이는? 그런. 아무래도 쿠션 이런 거는 쓰면은 답답함이 느껴질 수 있는 쿠션인데, 이 제품은 좀 얇고, 그리고 성분이 좋다 보니까 피부에는 최대한 자극이 덜 가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뭐 비비나 쿠션 같은 걸 바르면 되게 울긋불긋 나는 얼굴 그거였는데, 그래서 맨날 이런 선크림만 바르고 그랬는데, 이 제품은 사용을 하더니 되게 잘 맞나 봐요. 거의 1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저도 굉장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동생한테도 이게 추천을 해서 동생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은 한 번씩 저도 이제 이렇게 대표님이랑 상의를 해서 이제 10대 친구들이 알찬 구성으로 구매를 할수 있게 제가 또 마켓을 열고 이러는데, 그럴 때한 번씩 쟁여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사용하기에도 되게 무난하고, 저도 평소에 데일리로 되게 많이 많이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제 동생이 요런 제품을 또 들고 다니네요. 트러블이 많고 막 그런 피부가 안 좋은 친구는 아닌데, 다크서클이 정말 심해요. 약간 유전적인 성향으로 있는 다크서클 같은데, 다크서클에는 솔직히 요만한 제품이 없는 것도 인정하고, 또 이제 작아서 들고 다니기도 좋고, 가격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 아닌가. 더샘 커버 퍼펙션 팁 컨실러 1.5 내추럴 베이지를 사용합니다. 아마 이걸 해주고 마무리로 이 제품으로 덮어주는 것 같아요. 오일
클리어 매끈 뽀얀 팩트를 가지고 다니네요. 그렇게 심한 지성은 아닌 것 같은데 얘가 되게 뽀송뽀송한 피부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앞머리가 있는 학생들은 이마에 유분기나 땀 같은 게 나면은 앞머리가 잘 풀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뭐 고데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오래 갈 수 있게 하려면 이마에 유분기나 땀 같은 거를 파우더로 정리를 해주면 이제 앞머리가 젖을 일이 없어요. 되게 이렇게 파우더 같은 것도 저는 학생 때부터 노세범 이런 거 되게 많이 들고 다녔고 얘도 그런 것 같아요. 짠! 귀엽네요. 이렇게 핸드크림 들고 다니네요. 요거 냄새가 되게 좋더, 향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비욘드 클래식 핸드크림 젤 워터풀. 향이 되게 깔끔해요. 약간 핸드워시? 바디워시? 이런 냄새? 그래서 되게 인조적인 향보다는 정말 이 사람한테서 나는 그런 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머리를 한 번씩 묶으려고 이렇게 실핀이랑 고무줄을 들고 다녀요. 요 통은 아마 다이소에서 이렇게 실핀 파는 통을 핀 몇 개 넣고 고무줄 몇 개 넣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꿀팁이다. 저는 그냥 아예 맨날 그냥 두 개 이렇게 다 통째로 들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네. 근데 통 좀 닦아라. 너무 더럽다. 그리고 이제 얘가 렌즈를 끼다 보니까 한 번씩 뭐 빼나 봐요. 이렇게 렌즈 통도 들고 다니네요. 근데 이게 어디 갔나 했더니 동생 파우치에 있네요. 제 블러셔인데. 우선 스킨푸드 애플 캔 멀티 블러셔 애플 오렌지 컬러고요. 제품 제가 매장에서 테스터 해보고 되게 색이 예뻐서 샀던 제품인데 이렇게 색 컬러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를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되게 오묘한 컬러가 되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과하게 되는 블러셔가 아니에요. 얘도 맨날 맨날 하는 것 같진 않고 뭐 이제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야자를 안 하는 날이거나 좀 일찍 끊어서 친구들이랑 뭐 시내를 나간다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 붙여서 그리고 이렇게 딱 블러셔 하는 모양대로 브러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콕콕콕 찍어주기만 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되게 자연스럽죠? 이렇게 과하게 해주면 과한 대로 예쁘고 이렇게 연하게 해주면 연하게 또 이렇게 딱 피팅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블러셔에 거울이 있어요. 미니미니한 거울이 있고 자 그리고 자 이제 학생들의 필수템이죠. 바디 미스트, 퍼퓸 미스트 이런 건데 이제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은 이제 땀도 좀 흘리고 이제 뭐 후드 집업 같은 것도 일주일 내내 입고 막 그래야 되니까 학교 체육복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뿌리는 것 같아요. 올 오버 퍼퓸 미스트 이것도 더 페이스샵 건데 이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썼던 제품이거든요. 맡아보면 되게 상큼하고 이것도 인조적인 향이 아니라서 막 향수 뿌린 그런 느낌이 아니고 되게 바디워시 막 되게 샤워하고 나온 그런 향? 바디 크림을 바른 향? 그런 냄새예요. 자, 요렇게 동생 파우치까지 다 털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제가 들고 다녔던 막 파우치랑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비슷하지만 이제 어느 제품이 좋고 또 얘는 뭘 들고 다니고 뭘 들고 다니고 이런 거를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는 제가 약간 제 주관적으로 화장품을 샀던 적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블로그 리뷰 같은 거 보고 친구들이 쓰는 거 보고 썼었는데 제 동생은 이렇게 들고 다니네요. 거의 파우치에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저것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것도 써봤다가 저것도 써봤다가 그러는 편인데 동생은 뭐 색조 화장 빼고는 뭐 피부 화장이라든지 뭐 아이브로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아이템들은 되게 썼던 거를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닌 동생 파우치를 이렇게 동생 대신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어느 정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